왔다 왔어 진행자 왔답니다. 왔다는 가평풍면 도대리에 있는 대한민국 최고의 다이빙 명소 용서 폭포를 찾아가고 있습니다. 거의 도착을 다 하였습니다. 대한민국의 용서 폭포는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여기는 가평 북면 도대리 용서 폭포입니다. 찾기가 어려울 때는 산이 있을 펜션을 치고 들어오셔도 찾을 수가 있습니다. 들어가는 입구에 이렇게 잘 다듬어져 있습니다. 최근에 만든 듯합니다. 앉아서 노실 수도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도대리 용서 폭포라고 크게 팻말이 적혀 있고 이 길 따라 쭉 들어가면 되는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들어가더라도 걸어서 들어가셔야 되고 차는 주차할 공간이 없습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되나? 바로 옆에 있는 펜션, 산이 있을 펜션에 유료 주차를 하시고 용서 폭포 다이빙 명소로 가셔야 할 듯 합니다. 참고로 산이슬 펜션에 주차를 하게 되면 1시간에 10,000원이고 그 이후에는 시간에 따라서 요금이 책정됩니다. 아예 산이슬 펜션에서 펜션을 하시고 이쪽 용서 폭포를 이용하시는 것도 좋을 듯 합니다. 들어가는 뒤에 화장실도 깨끗하게 잘 되어 있고 길도 잘 다듬어져 있습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다이빙 명소 용서 폭포 도대리에 있습니다. 들어가는 길도 잘 다듬어져 있고 안내원이 구명조끼를 줍니다. 수영을 하시게 될 때는 반드시 구명조끼를 입고 수영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안전요원이 늘 상주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인명사고가 나지 않도록 늘 주시를 하고 있습니다. 드디어 저 앞에 보이는 곳이 용서 폭포입니다. 안내문이 보이시죠? 안전요원도 보입니다. 폭포 가까이로 내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내려가는 길은 잘 다듬어져 있습니다. 최근에 공사를 많이 했어요. 그리고 촬영할 수 있도록 곳곳에 촬영 장소도 준비를 해놨습니다. 드디어 폭포가 보입니다. 그곳이 바로 대한민국 최고의 가평 북면 도대리에 있는 용서 폭포 다이빙 명소입니다. 여기서 보니까 수심이 엄청 깊어 보입니다. 물이 시커멓습니다. 저런 경우는 평균 3m 이상의 수심이 나올 때에 저런 색깔이 나옵니다. 그 옆으로는 옅어지고 가로는 바닥에 물이 다 보일 정도입니다. 이쪽에서 건너편에 있는 폭포까지 굉장히 넓어 보입니다. 거의 70m 이상은 될 듯합니다. 앞에 보이는 계곡 또한 넓은 곳의 공간이 거의 150m 이상이 될 듯합니다. 아주 크고 넓습니다. 얼핏 보면은 바다인지 강인지 계곡인지 분간이 안 갈 정도로 굉장히 큽니다. 이렇게 크게 아름다운 곳에서 폭포가 형성되고 수영을 하고 다이빙을 할 수 있는 장소가 있다는 것을 저도 처음 알았습니다. 처음 와본 공간입니다. 내려가 봐야죠. 안 갈 수가 없습니다. 이거 보러 왔는데 여기까지 드디어 도대리 용서폭포에 코앞까지 왔습니다. 왔으니 물에도 잠깐 들어가 보겠습니다. 얕은 곳까지만 가겠습니다. 수영을 잘 못하기 때문에 구명조끼를 입지 않았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물에 들어가지 않고 살짝 물만 묻히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코앞에 눈앞에 보이는 폭포가 용서폭포입니다. 좋습니다. 옷을 꺼져 올렸습니다. 물이 아주 막습니다. 그리고 평일인데 많은 사람들이 수영과 다이빙을
즐기는 듯 합니다. 물의 색깔이 폭포수 바로 밑에서는 완전히 시퍼렇고 시커멓습니다. 아, 수영들 잘하시네요. 쭉 수영하시고 지나가시는 모습 보시고 계십니다. 아, 좋습니다. 대한민국에 이런 곳이 있었다니. 폭포와 계곡과 깊은 수심 그리고 수영이 가능한 곳이 있었단 말입니다. 바로 여기가 가평 북면 도대리에 있는 용소폭포 계곡입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계곡 폭포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조금 있다가 저 위쪽에 무엇이 있는지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폭포가 너무 아름답고 그 앞에 사람들이 계속 놀고 계시기 때문에 거기에 영상을 계속 담아봅니다. 아, 너무 좋아요. 엄청 좋습니다. 그냥 시간 가는 줄 모르고 하루는 여기서 보낼 수 있을 정도로 폭포만 쳐다보고 있습니다. 한 분이 폭포숲 가까이에 가 계십니다. 저쪽 일정한 부분은 아주 수심이 깊습니다. 아, 폭포수 아래에 계속해서 한 분이 수영을 하시고 계십니다. 구명조끼를 입었습니다. 저는 수영이 서툴어서 깊은 곳은 들어갈 수가 없어서 바지만 걷어올리고 무릎까지 오는 목까지만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조금 더 들어갑니다. 거의 반절 정도는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앞에 있는 바위까지는 가겠습니다. 아, 그래도 좀 더 폭포수 근처로 왔습니다. 아, 좋습니다. 쭉 전체적으로 계곡의 가운데에서 영상을 한번 담아봅니다. 너무 좋네요. 아름다운 자연, 우리 강산, 대한민국 최고의 여름 휴양, 가평, 도대리, 다이빙의 명소, 용소폭포입니다. 가까이서 쳐다보니까 용소폭포 옆에 있는 바위들이 아우람합니다. 굉장히 큽니다. 높이가 거의 3-4m 정도 될 듯한데 다이빙을 하실 때는 저 위에 올라가셔서 다이빙을 하는 겁니다. 아, 엄청나게 좋네요. 저 앞에 그런데 사람이 보입니다. 사실은 물속에 잠겨 있습니다. 보이질 않고 물속에서 그냥 물방울만 보입니다. 사람 맞죠? 물개는 아니겠죠? 아, 사람 맞습니다. 아, 수영 잘하시네요. 저분은 저하고 약간 다릅니다. 이렇게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찾는 다이빙의 명소 중에 명소입니다. 계곡의 윗 모습을 잠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쪽에도 사람들이 쉬시고 계십니다. 곳곳에 사람들의 흔적, 인적이 있습니다. 사람 계시지 않는 곳이 없습니다. 이렇게 위에서는 작은 개울물이 내려와서 지금의 계곡을, 강을, 바다를 만들었습니다. 바로 앞에 있는 바위들은 엄청나게 큽니다. 아, 멀리서 봤을 때하고 틀리네요. 또 이 근처에 있는 이 바위는 5m 이상의 높이를 지닌 듯 합니다. 폭포수 있는데도 3m 이상은 될 듯 합니다. 지금도 폭포수 앞으로 많은 사람들이 수영을 하면서 지나가고 있습니다. 수심이 3m 이상 되기 때문에 수영에 자신이 없으신 분은 폭포수 근처에 수심 깊은 곳으로 수영을 하시지 않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폭포수 근처 얼씬도 못했습니다. 아, 바위가 이렇게 크고 높습니다. 위에 상부도 쭉 보여드렸습니다. 엄청나게 크고
넓은 깊은 다이빙의 맹수입니다. 오늘은 대한민국 최고의 여름 휴양 가평을 찾았습니다. 가평의 화학산, 성룡산 자락에서 내려오는 계곡의 물과 명지산 자락에서 내려오는 폭포수와 함께 만나 어울렸죠. 아름다운 자연의 명소로 탈바꿈된 가평 북면 도대리 용소 폭포입니다. 여름이 되기 전에 이미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이곳 용소 폭포를 찾아서 물놀이를 하고 다이빙을 하고 수영을 하고 계십니다. 폭포수의 수량은 오늘은 약간 적어 보입니다. 엄청난 위용을 드러낸 용소 폭포의 모습은 오늘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더 옆에 있는 다이빙의 맹수 우람한 바위에서 강으로 계곡으로 바다로 뛰어내리는 그 모습은 느낄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가평 북면 도대리 용소 폭포였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